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JBL에서 나온 JR300BT, 즉 주니어 300 블루투스 제품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우선 외형적으로는 파란색과 주황색이 섞여서 굉장히 알록달록해서 아이들한테 눈에 확 띄는 제품이고요. 우선 최대 볼륨이 85dB를 제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생각 없이 노래를 너무 크게 듣거나 했을 때 청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자체적으로 리미트를 걸어서 보호해주는 제품이고요. 측면에 지금 JBL 로고가 보이고, 안쪽에 RL, 좌우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폭신폭신한 재질로 안이 되어 있어서 장시간 착용해도 무리가 없고요. 헤드 부분은 돌아가고 꺾이고, 돌아가고 꺾이고, 늘어나고. 뭐 전체적으로 애들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지만 어린애들도 머리 사이즈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나고 움직이고 꺾여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위치를 선사하고요. 지금 왼쪽에는 특별한 특징이 없고, 오른쪽 부분에는 좀 보시면 전원 스위치,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LED 이렇게 있고, 뒷면에 마이크로 5핀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뭐 전원 스위치를 2초간 눌러주면 이게 화이트 LED 색상의 불이 들어오고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한번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페어링이 돼서 연결이 되면 이렇게 색상이 지금 동영상이라 구분이 힘드실 수도 있는데 파란색 LED로 변합니다. 우선 실제 소리는 제가 다시 리뷰하면서 블로그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파이키였습니다.